오늘은 반석우의 삶을 지어가라. 시작. 반석우의 삶을 지어가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신앙의 기초가 회복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이 아닌 것,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요, 주여라고 부르는 것, 열정적으로 주를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한다 해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이 없고 열정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뭐가 없고요? 생각이 없고 열정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는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이 없이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믿음은 인격적이고 영적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인격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본문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면서 오직 예수께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않고 그 모든 나타난 일에 대한 영광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자기에게 돌려요.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대답하십니다.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순종,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거절의 영이 불러가라. 말씀 앞에 오늘 순종할 쩌다. 주님은 나는 너희를 처음부터 안 적이 없다
나갔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처음부터 안 적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했던 모든 일이 주님 보실 때에 불법이라고 판단하시면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 된 시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된 시각이 회복돼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모든 것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편안을 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이 강단 위에 하나님이 나를 눈 맞춰주시는 걸 시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기가 막힌 일들이 있을 때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 돼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 된 시각이 오늘 회복될 줄다. 아멘. 하나님의 바라보는 방향 나도 똑같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있는 곳에 나하고 하나 돼야 돼요. 아멘. 오늘 그 축복을 받을 줄다.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편안을 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안 돼요. 하나님 방향, 하나님이 있는 곳,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 되는 시간. 성령님, 오늘 나의 눈이 하나님의 시각과 합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목표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목표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과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에 불합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합치가. 에덴 동산이 편안할 때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 틈을 치고 들어가서 죄를 짓게 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에 좋은 일을 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개혁 계획해서 잘 된다.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과 합치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각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니 지금 내가 어려워도 축복이다. 아멘? 그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합니다. 내주하신 분만 아멘?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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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데? 그런데 내주하고 계신데도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주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은 먼저 우리 안에 죄의 싹과 뿌리를 제거하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잘라낼 수도 없어요. 뽑아낼 수도 없어요. 한탄하고 또 한탄하고 그러다 정죄받고 그러다가 믿음이 막 실족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실 때만이 성령은 먼저 여러분의 죄와 싹과 뿌리를 제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 안에는요 죄의 뿌리와 씨앗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다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은 거룩의 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힘과 생기, 활력을 제거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만한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이 막 믿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마음에 막 할 수 있는 순종할 만한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안에 주어진 영적인 은혜가 더욱 성장하고 더욱 풍성하고 번성케 하셔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복받을저다. 아멘 아멘.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바빴던 백성들이 했던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어요. 응?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바빴습니다. 백성들이. 그런데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말씀해요. 너희는 다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3절을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또 6절에 보니까 예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의 손을 탁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에게 그 재건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이게 등을 다 갈고 앞에가 깨끗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하나님은 이 건물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이런 거 저런 거 수리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것보다도 아멘, 주의 일이 우선이에요. 예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데 써야 돼요. 아멘. 무조건 계획이 없다 이따 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그곳에 물질의 심을 줘다. 마음을 심고 믿음을 심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백성들이 막 성전 짓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재건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뜻을 듣고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백성들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해석해주고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매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해서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듣는 것에 멈춰 있으면 삶 속에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 음식은요 피가 되고 살이 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실 때만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풍성하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변화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느헤미야 8장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백성들은요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며 자기들이 받은 축복을 먹고 마시면서 나누어 줬습니다.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었다라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깨달은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주여 한 번을 외쳐도 마음으로 부르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할까요? 마음으로 시작. 주여. 주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한 목적을 품으며 성령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사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본문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집은 한 사람의 인생을 가리킵니다. 응? 여기서 집은 한 사람의 인생을 가리킨다고요. 그리고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성도의 실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즉 지혜로운 인생이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참 제자들은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도록 맡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그 축복이 임한다. 25절 봅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며. 아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면요,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물이 범람하고 그 늘어난 물이 기초가 빈약한 집을 쓸어가 버려갑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날씨는요, 맑다가도 갑자기 날씨가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풍년이 있는가 하면은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은 덮는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 환난은 장마철에 내리던 폭우처럼 그 폭우가 일어나서 엄청나게 물이 불어나서 흙탕물이 흐르는 것처럼 갑자기 불어오는 돌풍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축, 인생의 주춧돌을 말씀 위에 놓은 사람은 이런 복합적인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는 거예요. 주추를 어디에? 반석 위에 놓았다라는 말이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즉, 주춧돌을 놓는 행동이 환란이 다가온 후에 한 것이 아니라 아무 어려움이 없는 편안할 때 이미 한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막 환란이 와서 막 주춧돌이 물이 그때 주춧돌을 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할 때 축복이 풍성할 때. 아멘. 그러면 마치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평상시에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의 삶과 믿음은 어떤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6절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어리석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영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삶은요, 모래로 지은 집 같아서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환난 때 흔적도 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야곱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내면에는 두 가지 성격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의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엔 또 다른 성품, 즉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관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뿌리는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형 예서를 피해서 집에서 쫓겨났고 도망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무려 800km나 떨어진 하란 땅을 향해서 가는 야곱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해는 쳐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네. 응? 해가 저물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슬피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어젯밤까지도
따스한 이불을 덮고 푹신한 베개를 베고 잤는데 지금 그는 돌을 베고 외로움을 감싸고 잠이 들었습니다. 짐승 소리가 들립니다. 캄캄합니다. 찬바람이 시돌고 있습니다. 굉장히 떨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의 반전.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죠? 할렐루야. 내가 의지하던 거, 내가 붙들었던 것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 천국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다 같이 전산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꿈의 본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족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을 향해서 사닥다리가 연결된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부지런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야곱은 내 인생에 사방이 가로막혔어도 하늘은 열려있다 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소망이 생길지어다. 내 인생의 한쪽 문은 닫혔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닥다리 위에서 울려 퍼지는 부드러운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분이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전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비로소 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집에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서야 되고 이 자리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누구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이 시간 다 만날지어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와 언제나 함께하며 그를 지키며 그가 고향에 돌아가기까지 함께하며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모셔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복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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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금까지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때로는 참 혼자 춥기도 하고 마음도 춥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좌우로 보니까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그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날 그는 하나님의 실제를 보았습니다. 이제야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야 나는 하나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시작. 이제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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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믿음의 회복은 삶의 변화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를 받습니다. 삶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변화됩니다. 세상이 변화됩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와 깨를 믿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의 영혼으로 찬양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고자 하던 돌을 세워서 베들이라 이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11조를 결단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주는 여러분의 삶에 기가 막힌 현실과 문제와 염려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직도 믿음이 반신반의하는 것도 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을 복주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은혜의 사닥다리를 내려 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이 입만을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추를 세우고 인생의 집을 지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합시다.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시험과 고난의 홍수에도 폭풍에도 흔들림 없는 아주 굳건한 인생, 복에 따라다니는 인생, 은혜가 풍성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